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마음을 조아리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활짝 열어서 저희들 지적인 것으로 깨닫지 말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훔 구약 1300 페이지입니다. 구약 1300 페이지 나훔 2장 보겠습니다. 1300 페이지 나훔 2장입니다. 1300 페이지 나훔 2장이요. 구약 1300 페이지 나훔 2장입니다. 나훔 2장. 우리 원형이 그죠? 원형이 파괴하는 자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할 자들이 약하였고 또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허물을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 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전기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광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전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으탈하라. 그 적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비스릴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나훔 2장 구약 1300페이지입니다. 1300페이지 전후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니느웨 산성을 말하죠. 니느웨 성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산성을 지키고 산성길로 가는 니느웨 성으로 가는 길을 파수하며 지키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대상은 니느웨 성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파괴하는 자, 이 파괴하는 자의 근본을 따지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인데, 이 파괴하는 실질적인 존재는 누구냐면 바벨론과 메대 군사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이 약탈자들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 결국 이제 니느웨 성 사람들이죠. 자,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예, 유다 백성들을 약탈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민족이 남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범하고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인 걸 말하죠. 또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하였음이니라. 이 포도나무 가지는 유다 백성을 뜻합니다. 유다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포도나무 얘기가 나와요. 포도나무.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성찬할 때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훗날 당신의 자녀들과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혼인잔치 때를 말하죠. 혼인잔치 때 먹을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다 백성입니다. 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여기서 이제 그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보낸 용사들이에요. 결국 바벨론과 메대 군사들입니다. 자, 방패가 붉고 옷도 붉대요. 그 황홀을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네, 바벨론과 메대 군사들의 그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바벨론과 메대 군사들의 병거입니다.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아주 힘있게 달리는 걸 말하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네. 굉장히 힘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론과 메대 군사들을 보내심이 아주 힘있게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 네. 이그 존귀한 자는 이 바벨론과 메대 그 용사들과 장수들을 말한답니다.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네, 이 엎드러질 듯이 달린 자는 아수르 민족, 그러니까 니느웨 성 백성들을 말해요.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강들의 수문이 열린,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전했죠. 니느웨에 무너지는 것과 그 강이 범람하는 것이 상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1장 8절에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진멸했다는 거죠. 그 티그리스 강이 주변에 있는데 그 티그리스 강의 범람을 뜻합니다. 강이 넘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려서 니느웨가 함락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네, 니느웨 성이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왕비와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감에 있어서 그 시녀들이 통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네, 정신없이 도망가는 모습을 지금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늑탈하라. 바벨론과 메대 군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 이거죠.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예,
니느웨 성에 거주하는 백성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네. 바빌론과 메대 군사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갔겠어요, 그죠? 그로 인한 좀 충격을 먹는 거죠. 이제 사자의 굴이, 예, 사자의 굴은 니느웨 성을 말합니다. 니느웨 성. 니느웨 성이요. 이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 백성들을 죽이고 늑탈했던 그 니느웨 사람, 그러니까 앗수르 사람들의 잔인성을 말하는데 지금. 자, 사자의 굴이, 니느웨 성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네, 이 젊은 사자는 아수르 군사들을 말합니다.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습니까? 아수르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민족도.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찍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어. 그러니까 타국가를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늑탈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백성들, 자기 아내들, 자식들을 잘 먹였죠. 근데 이제 아수르의 종말이 임한 거죠.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니까 젊은 아수르 군사들을 멸할 거랍니다. 내가 또 너의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파견자는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그 공물을 징수하는 아수르 관리자들 내지 또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겠다는 그 계획을 알리는 한마디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전령이니까 전령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공물을 징수하는 아수르 관리자들 내지 전쟁을 알리는 전령사 그런 관리들을 말합니다.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그 타국가를 침공한 이유나 하기 직전에 보내는 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요즘 대선 때문에 참 시끄러운데요. 뭐 줄리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또 이재명 후보도 참 시끄러운데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쪼록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도하는 자가 국가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가 가정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가 자기 개인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 누가 대권을 잡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그가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평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평안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 아무쪼록 더 나은 백신이 나와서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길 아무쪼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뭐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그 개척 교회들도 제가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개척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 성도들이 코로나 걸릴까봐 이 오프라인 예배를 아예 안 오는 교회가 많아요.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 아무쪼록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전 세계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지금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뭐 빨갱이다 뭐 그런 잡다한 얘기들이 많은데 빨갱이여도 기도해야 되고 이렇다도 기도해야 되고 저렇다도 기도해야 되는데 빨갱이 타령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디 그런 악한 혀를 내려놓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가 천주교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한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악을 뱉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순이고 아무쪼록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번 대선을 위해서 또 대선 이후에도 누가 되든 간에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안 들다고 또 뭐 빨갱이니 뭐 줄리니 떠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안 들더라도 그것이 믿는 자고 기도하는 자의 직분이기 때문에 책무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천안시장이 되든 기도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방식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네, 왕을 공경하였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왕을 공경하였기 때문에 그가 악하든 선하든 왕을 공경하면서 할 말을 하고 권면할 건 또 권면하고 공경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한다면 또 반기도 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협조하고 또 더러는 따끔한 소리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대로 치리하는 교회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교회로 이 교회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러한 유형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목숨 끊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그런 개인, 그런 사회, 또 이 국가 안에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